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스팟은 뭐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했고요. 자, 시장이 반등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양봉 때 괜찮다, 지르자. 둘째 날도 괜찮다. 셋째 날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잘 대처해야 된다. 이야기 들으신 분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지없이 첫째, 둘째 날 괜찮아, 셋째 날 흔들림 나오죠. 이게 대체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꼭 이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와 보고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적용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수용을 좀 했다면 오늘 같은 날 비중을 약간 줄여놓는다든지, 예를 들면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매매할 때도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중장기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말씀 드립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늘렸다 뺐다, 그 방법은 지금 계신 분들은 제 방송 계속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지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 매도를 한다면 매도 시그널 넣으면 적당하게 끊어내고, 그 다음에 지지권이 오면 적당하게 다시 사놓고,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저번 금요일처럼 찬스가 온다 싶으면 좀 강하게 실어 넣었다가, 그 다음에 어제 정도 한번 보고 오늘 정도에는 적당히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뭐가 좀 돼줘야 된다. 아마 이제 말로만 듣던 그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마 공감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비교적 포지션의 변동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닥 좀 사줬고, 기간이 며칠 동안 사줬던 거 좀 던져주고, 자, 선물이 평소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잡아줬어요. 외국인 소폭 매도고 개인이 던졌으니까, 기관이 받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현재. 그래서 적당하니, 자, 코스피 플러스 0.37% 상승, 코스닥 플러스 0.61% 상승. 제가 오늘 비교적 채팅방에 평소보다 채팅을 한 3분의 1도 안 날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 게 없었거든요. 그죠? 흐름이 큰 게 없다 싶고, 초반에 어느 정도, 그렇게 어느 정도 흘러가겠다 싶으니까 제가, 채팅을 그렇게 많이 안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크게 안 놓아, 크게 그거 매도 안 하고 그냥 쭉 사주면 큰 문제 없겠다, 이런 판단, 내지는 오늘은 기관이 선물을 좀 주도하고 있거나 평소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콜옵션 개인이 한 20매도까지도 올렸는데, 그러면 장이 못 가요.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반드시 체크하면서 장중에 대응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코스피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것에 비하면 장이 꿋꿋이 버텨준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 받쳐줬다, 이렇게 판단이 들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나왔었는데, 자, 받쳐주는 기간이, 한번 보자. 코스닥은 외국인 받아줬네, 그죠? 현물은 오늘 외국인이 좀 받아줬습니다, 양대 시장. 자, 그래서 오늘 콜옵션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죠. 여기 보시면 개인이 많게는 자 25억까지도 샀었네, 그죠?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빼거든요, 그죠? 외국인이 빼요. 손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개인이 콜 사고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 던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탑을 찍고 쭉쭉쭉 내려오니까 기관 외국인 크로스. 야, 이것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크로스를 딱 해가지고 그림을 날렸는데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장이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 탑에서 확 밀어버리니까 손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손 들었어? 그럼 알았어, 이러면서 딱 적당하게 올려주는 겁니다. 손 안 들죠. 30억 40억 가면 절대 안 올려줍니다. 밑으로 박살내요. 그런 메커니즘 있다. 지금 옵션 만기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당일날 빼면 급격하게 프리미엄 까집니다. 그쵸? 아침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급격하게 빠져요. 조금만, 심지어는 여기 인근처럼 약한 상승하면 폭폭이 빠져요. 분명히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는. 여기 주가가 여기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콜 상승하지를 못해요. 까져요, 까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옵션은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옵션, 풋옵션, 선물 이런 거 나는 주식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IT 아침에 삼성전자 잡아주고 있는 거 자, 확인됐고 지금 잡아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 코스닥 IT, 그리고 조선주 약세, 건설주도 뭐 강한 쪽 있고 약한 쪽 있고 그러니까 쏘쏘. 철강은 뭐 비교적 강세, 자동차 약세. 그다음에 증권주 뭐 그만. 유통주, 최근에 신세계, 호텔 신라 이마트 이런 것좀 많이 뺐었는데 이런 것좀 잡아주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업종 별수남매입니다, 일종의. 자, 이거 유통만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걸 바꿀까? 일단 내비두겠습니다. 유통이나 뭐, 내수나 비슷한 의미니까, 그죠? 자, 보험주, 최근에 한 며칠 올려주더니 또 뺐어요.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약세일 때 은행하고 IT하고 막 붙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바이오하고, 그죠? 자, 뺐어요. 이게 순환매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 업종 다 올려버리면 시장이 폭등해야 돼요. 뭐, 2% 가까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많은, 바이오주가 약세입니다. 그쵸? 그동안에 좀 주도하던,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 돌아섰고, 거기에 비하면, 제약주가 지금 한미약품 제가 보는 거, 종근당, 대화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있네요. 그죠? 어저께 올랐던 메디톡스, 메디포스트도 아마 올랐던 것 같은데, 파미셀 이런 거좀 쉬어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순환매상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일 2280일 여기를 안 깨야 된다. 만약에 밀려서 시작하면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자, 아침에, 이렇게 추세를 꺼봤는데, 그쵸? 이거는 전일 건 거긴 하지만 아침은 제가 집에서 방송했으니까. 자, 추세선 이렇게 끌수 있죠. 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나란하게, 자, 여기 인근으로 이렇게 또끌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끌수 있습니다. 자, 자두님, 계십니까? 선을 왜 그렇게 많이 끄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가면 레이더망처럼 가면 저항이면 저항, 지지면 지지 역할 제법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팍팍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게 다 역할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이렇게 꺼보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간 옆으로 삐딱하네. 약간 옆으로 꺾겠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한 3일 스트레이트로 올랐으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눌림목 주면서 갔는데 자, 이제는 자, 눌림목도 나올 수 있고 아주 강하게 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풋옵션 너무 죽였거든요. 지금 한 3일 다이렉트로 올리면서 그럼 풋옵션이 약해지가 있는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살살살살 담아놨다가 기습적으로 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장담 못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옵션에서 대박은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박이 나와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대박은 안 나온다니까요. 그만해요 그냥. 왜? 빠지는 거 누구나 다알수 있잖아 이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날뭐 개발하겠는데 이런 날 있잖아요. 올라가다 개발하겠는데 이제 콜이 막 빠져있었는데 갑자기 부욱 띄운다든지 이러면 이제 콜이 어느 정도 막 올라가죠. 100% 200%도 막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더 반등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습적으로 밀려버리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냥 그거는 진짜 소설입니다. 진짜 소설.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삼성전자, 좀 강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올라갔던 삼성전기 약간 쉬어주고 아까 체크 한번 해봤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어저께 여행주 이게 제가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갑자기 막 뜨더라고요. 그죠? 참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접근할 만한 자리가 맞긴 맞아요. 월봉으로 보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 어저께 넣었잖아요. 어저께. 그죠? 근데 오늘 갑자기 막4% 가네요. 뭐 때문에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환율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는 있지만. 자,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이제 셀트리온 삼행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 될 텐데. 자, 셀트리온 삼행제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60일선 반드시 중요하다. 21일선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세가 잘안 들어와요. 외국계 매수세가. 그죠? 매도가 강하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매도가 강하고. 자, 여기도 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셀트리온 삼행제 요새 좀 주가가 비실비실거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험 관리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대로 3일 동안 이제 스트레이트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정도부터는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지수가 이제 옵션 만기 주간 근처로 가면서 흔들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과의 뭐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는 또 북한과의 북미 그런 회담 그런 영향들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심하게 받는 그런 업종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뉴스도 좀 이슈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그러면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지금 다우존스 플러스 0.18%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1% 상승. 그러니까 소폭 상승 중이니까 뭐큰 현재까지는 무리 없습니다. 잠시 후에 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이 가 책임진다. 이어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좀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